안녕하세요, 뉴리쇼핑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기운으로 으슬으슬 하시다고요? 그런 당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리쇼핑 감기 특집. 오늘은 감기 예방부터 감기 걸린 후까지 감기에 관한 영양제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런 비타민들을 모아서 보통 비타민 B군 혹은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비타민 B는 효소의 보조 효소, 특히 인체 에너지 대사 작용의 주 보조 효소로서 작용합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사람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섭취하면 기운이 나거나 기력 회복에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초기에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MPN이 있고요. MPN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당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MPN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식물성 캡슐이라고 마크가 있죠. 총 120캡슐이 들어있고요. 성분 설명은 한쪽에는 불어, 한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비타민 1, 2, 3, 4, 5, 6, 7, 8, 12까지 비타민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걱정 마세요. 뉴트리돈 비타민 B 컴플렉스는 한 캡슐에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으며, 혹시 다른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다고 해도 비타민 B는 과잉 섭취해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챙겨 드셔도 좋아요. 다음을 보시면 non-medical ingredients라고 써있죠. 의학적 성분이 아닌 것들에 이런 성분이 있다는 뜻이고요. 밑에는 이런 분들에게 좋다 추천들이 써 있습니다. 복용량은 12세 기준 하루에 한 알입니다. 뚜껑을 열어보자면 이렇게 주황색 알약이 들어있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느낌의 주황색 알약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2cm 정도 되고요. 내용물 한번 까볼게요. 네, 세팅을 했고 내용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고운 가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색이 굉장히 이쁘네요. 네, 다음은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에키네시아는 국화과의 단연생 화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렇게 생겼대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에키네시아지만 북미에서는 가정상비약으로 꼭 들어가는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효능은 면역력 증강인데요. 특히 감기나 인플루엔자, 기관지염들의 각종 호흡기 질환에 특효로 초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복용하면 병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증세를 약화시킵니다. 똑같이 MPN 식물성 캡슐 60정이 들어있고 불어로 된 성분 표시와 영어로 된 성분 표시들이 있네요. 성분을 보시면 에키네시아 550mg이 있고요. 에키네시아는 신기한 점이 뿌리나 잎 줄기마다 성분과 효능이 달라요. 그래서 뉴트리돔 에키네시아는 모든 부위를 원료로 만들어서 에키네시아가 가진 효능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심지어 10배 고농축으로 한 캡슐에 원료의 10배인 5500mg어치가 농축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제품은 하루에 2정 이상 먹어야 되는 제품들도 많은데 뉴트리돔 에키네시아는 한 캡슐에 끝낼 수 있죠. 아주 편해요. 다음에는 non-ingredients use, recommend use,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한 캡슐, 복용 기간이 써있고 주의사항이 있고 아주 드문 경우 생기는 부작용들이 적혀있네요. 내용물을 보시면 이런 색깔이 들어있어요. 살짝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논이와 색이 비슷한 것 같네요. 보시면은 알약도 식물성 캡슐 안에 들어가 있고 크기도 아까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보여줬듯이 2cm 정도. 이것도 한번 안에 내용물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까볼게요. 색깔은 이런 느낌으로 살짝 노란빛이 섞여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뿌리 같은 잔뿌리 같은 것도 살짝 남아있고요. 다음으로는 비프로폴리스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는 드롭형 비프로폴리스예요. 일반적인 알약형도 있고 이대 뿌리는 스프레이형도 있는데 오늘은 드랍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프로폴리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 효과는 페니실린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 감기, 독감의 예방과 입안이 헐거나 목이 아플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NPN이 써있고 특이하게 무알코올이라고 써있네요. 왜냐하면 다른 비프로폴리스 제품들 중에서는 성분 추출을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뉴트리돈 비프로폴리스는 알코올이 아닌 글리세린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맛이 역하지 않고 성인뿐만 아니라 술을 못 마시는 아이나 노인분들에게도 편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약 30ml고 총 900방울 정도, 총 900드랍 정도 분량이라고 하네요. 성분을 보시면은 총 24드랍 정도의 비프로폴리스가 128mg 정도 들어있고 비의학용으로는 비프로폴리스 정제를 위한 글리세린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에 12방울에서 24방울씩 드시길 권장한다고 하니까 아까 총 900방울 정도 있었죠? 대략 계산을 하면은 38일에서 75일 뭐 중간 정도로 쓰시면은 평균 50일 정도는 드실 수 있겠네요. 한 달 이상 섭취 시 건강 상담사와 상의하시라고 하고요. 밑에는 주의 경고사항이 있고 혹 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들도 써있어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면은 냄새가 살짝 알코올 향이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은 아니고 글리세린 향이겠죠.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살짝 꿀같은 색이고 단축이 12방울 정도.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쭉 짜는 걸로 2회 드시는 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징크입니다. 징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연입니다. 아연은 필수 미네랄 성분 중 하나로 면역체계 유지와 활동을 도우며 대사 활동을 돕기도 한다네요. 특히 면역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서 세포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또 다른 알려진 효능으로는 여러분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에게 참 좋은데 이거 표현할 방법이 네 정자 생산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NPN 식물성 캡슐 60정이 있고 한 캡슐에 아연 30mg 그 외의 성분들 인체 면역력 강화, 신체 물질 대사, 단백질과 탄수화물 생성에 도움이 되고 조직 형성을 돕는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 캡슐을 드시되 다른 영양제들을 먹기 전 몇 시간 전에 따로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면 흰색 캡슐과 함께 방부제가 있고요. 사이즈는 표준 사이즈, 역시 표준 사이즈 약 2cm 정도 됩니다. 내용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흰색 가루가 아주 곱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감기에 좋은 영양제들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드리자면 비프로폴리스와 징크, 아연은 감기 예방에 아주 좋았고 에키네시아와 비타민 B컴플렉스는 감기 초기부터 드셔서 증상 완화와 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양제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canadianhealthfood.com을 검색하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분들에게 10불 할인 쿠폰과 45불 이상 구입 시 전세계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추천 영양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리쇼핑이었습니다.